2대에 걸쳐 40년 동안 운영 중인 순댓국집인데요. 뜨끈한 순댓국, 이 계절이면 더욱 생각나는 음식이죠. 사장이자 막내 아들인 전성홍 씨는 10년 전 이곳 가게를 물려받았다는데요. 연말이 돼가지고 회식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아, 좀 바쁘네요. 이곳은 대를 이어 성업 중이랍니다. 140 그릇, 150 그릇. 아, 많이 나갈 때는? 네. 영주분들은 네, 다 알죠. 수제로 하시고 네, 맛있게 하시니까. 네. 맛이 여기 또 최고입니다. 순대천에서 맛이 최고 좋습니다. 자주 먹었어요. 시어머니 때부터 순대를 직접 만들어 팔면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다는데요. 시어머니가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며느리가 이어받아 그 맛을 이어오고 있답니다. 무릎 나왔어요. 네, 여보세요. 네. 순대 포장하시는 거예요?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우리나라 부위 아니신가 봐요? 예, 저 중국 사람이에요. 중국에서 왔어요. 오호라, 순댓국을 만드는 중국인 며느리라. 뭔가 예사롭지 않은 조합인데요. 아니요, 중국에서 이제 신랑 할빈 유학 갔을 때 만났어요. 유학 가는데 제가 그때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면서 신랑 또 만나고 처음에 학생으로 만나다가 그 다음에 연애하다가 그 다음에 따라왔어요. 네.